네, 오늘 경기는 8대2로 SS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, 오늘 SSG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한국 시리즈 우승에 좀 한 발 다가선 느낌이고요. 오늘 경기의 가장 모멘텀은 8회에 라가레스의 투런, 역전 투런 홈런이었습니다. 그리고 9회 타자 1순을 하면서 6점을 보태서 결국은 SSG가 8점을 얻음으로써 오늘 경기를 쉽게 끝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물에서 아무래도 SSG가 유리한 상태고요. 내일 경기에서 SSG가 만약 승리를 거두면 우차전에서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키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포스트 시즌을 계속 치르면서 선수들이 좀 지친 부분도 있고요. 특히 그 투수들이 좀 많이 지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시리즈는 SSG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상 오늘 고척돔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 경기 포스트뷰를 해드렸습니다.